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특별 외교관 BTS 소식입니다. BTS는 지난 21일 UN 총회에서 열린 SDG 모멘트에 참여해 UN의 요청에 따라 청년 세대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에 7분간 한국어로 연설을 하고요. 또 파격적인 무대도 선보였는데요. 오늘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 ER문 시작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UN에서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겁니다.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트, 특별 행사를 여는데 전 세계 정상 중에서 대표로 와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BTS가 와서 연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BTS를 문화특사로 임명을 해서 외교관 여권을 딱 주면서 함께 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BTS도 흔쾌히 허락을 하고 함께 유엔 총회를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 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면서 이 협력의 세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BTS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연설 뒤에 바로 등장해서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BTS의 연설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열심히 소통하면서 생존해 나가고 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 세대들의 노력을 봐달라라는 호소를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전 세계가 당면에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백신을 접종하자, 그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로스트 세대가 아니라 웰컴 세대라고 불러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죠. 웰컴은 잃어버린 세대의 자존심이랄지 절망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실제로 어떤 고난이나 상처가 오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웰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인데, 이 연설은 굉장히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선사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소름이 돋았다 라는 평가가 SNS에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rmy Vaccinated2 라는 해시태그랑 인증샷도 SNS에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WHO 사무총장과 유니세프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WHO는 선진국의 백신 독점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 거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이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함께 이 문제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면역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BTS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다, 나는 지금 당장 가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히 WHO가 해야 될 일을 BTS가 대신해 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홍보대사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연설을 할 때 유튜브 채널의 동접자만 100만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 연설을 갖다가 전 세계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포스트라든가 이런 외신들이 대서특필했거든요. 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WHO의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이고 유니세프도 감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네, 연설 이후에 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UN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만 이 영상이 이틀도 채 되지 않아서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아티스트가 UN 문구를 전체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죠? 맞아요. 이전에 클래식이나 대중음악계에서 UN 그 연설회장을 무대로 해서 공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UN 본부 전체 건물을 활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한 그런 대중음악 가수 BTS가 최초입니다. 노래의 시작을 연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정상과 수반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객석으로
카메라를 끌고 들어가면서 그 객석들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노래를 하다가 가운데 중앙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그 유엔의 평등, 정의, 박애를 상징하는 일곱 개의 문을 동시에 나와서 기프트파크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그 기프트파크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장면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 이후의 세상을 몸으로 구현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루어냈는데요. 아,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Permission to Dance라고 하는 노래는 노래 자체가 약간의 캠페인의 성격이 있는 그런 노래였는데 이 UN 본부를 전체를 활용해가지고 결국 뮤직비디오 한 편을 찍어가지고 더더욱 의미 있는 노래로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BTS, 후속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후속곡을 위해서 콜드플레이도 만났다죠? 예, 후속곡 유니버스가 24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어요. 왜냐?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전부 다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개량 한복을 BTS가 가서 선물로 줬는데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즉석에서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콜드플레이가 이 개량 한복을 입고 무대를 꾸미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면서 이미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온 BTS. 지난 12일에는 MTV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죠? 미국에는 4대 음악 시상식이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즈, 그리고 젊은 비주얼 세대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MTV 뮤직 어워드, 이렇게 4개의 시상식입니다. 그 중에서 2021년 MTV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그룹상, 그리고 베스트 K-POP 송 오브 서머 세 개 부분에 올라서 3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2021년 뮤직 어워드에서 BTS는 총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BTS 자체 최초 신기록입니다. 2019년에 2관왕에 올랐고 2020년에 4관왕에 오른 다음에 이번에 3관왕까지 3년 연속 다관왕 기록을 세운 BTS. 사실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금자탑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이 3관왕에 그친 건 좀 속상한 일 아닌가요? 버터가 15주 동안 빌보드 핫100 톱10 안에 있었고 10주 동안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나 뮤직비디오 오브 더 이어 등 두 개 핵심 분야에서는 아예 제외가 됐었거든요. 심지어 송 오브 더 이어나 베스트 팝 수상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원래 이 그 MTV 뮤직 어워드는요 사실 백인 중심의 시상이 진행이 되어서 인종차별이 심한 시상식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예전엔 정말 심했는데요. 블랙 뮤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와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도 메인 부분에 상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K-POP 부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을 주었던 곳이 이 MTV 뮤직 어워드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업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작년보다 훨씬 더 성취가 있었다고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관왕에 그친 것은 최다관왕을 우리 K-POP 그룹에게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ong of the Year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에게 상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 그 페미니즘 메시지들이 실제로 휴머니즘 메시지를 압도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분열의 어떤 그런 메시지보다 조화와 화해의 이미지가 있는 메시지에게 더 상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BTS가 다음 달에는 비대면 콘서트 계획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 알문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